과거엔 배달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문통이라는 물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복개돼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수문통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길 복원 방향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여객선에서 본 만석 하수구도 주변 해안, 고철 더미와 시멘트 제조시설 등 각종 산업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거대한 물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 배달이까지 연결됐던 수문통입니다. 실제로 1879년 화도 진도를 보면 서쪽 해안의 물줄기가 화도진 앞까지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제작된 인천 부지도에서도 바닷물이 축현역, 즉 지금의 동인천역 앞까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작은 배가 수문통으로 드나드는 게 사진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배가 들어왔어요. 아, 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를 복개해가지고 상가를 지었댔지. 하지만 1960년대 1차 복개 이어 1990년대 2차 복개, 그리고 최근 동국제강 개골수로 복개까지 수문통 물길은 도로 아래로 자취를 감춘 상황. 인천시는 이 물길 복원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이제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수문통에 그 해수가 이제 들락날락 했듯이 복원이 되면 해수가 이제 들어와서 밀물 때 들어오고 썰물 때 나가는 그런 그 친환경적인 그런 그 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수문통 복원이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문통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일본 오키나와가 예로 제시됐습니다. 수변에 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을 꾸며 대표 관광지로 키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물길을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친수 공간으로 쓰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관광지로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도 못할 거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수문통, 우리 동구에 있는 수문통을 잘 활용한다면 뭐 오키나와 아메리칸 빌리지 이상으로 우리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문통 복개와 더불어 2028년까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23억 원을 투입해 만석 화수동 일대 해안 4.4km의 자전거 길과 전망 데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중 일부 구간이 내년 개통합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산미사 그 앞쪽에 도로가 약한 1.4km 정도 구간에 걸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6월이면 우리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구민에게도 친수 공간으로서 돌려줄 예정이 있습니다. 이날 선상 토론회를 주관한 인천시 하천 살리기 춘단은 다음 달 송도에서 열리는 2019 인천 물포럼에서 수문통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영국입니다.